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 예산들마저 잇따라 삭감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장애물이었던 규제가 해소됩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남 선수단은 종합순위 3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예산 독립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물가는 물론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고 있지만 20년째 그대로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쌀값인데요. 농민들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 예산들마저 잇따라 삭감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수확을 마친 변원위에 있어야 할 사료용 볏짚이 군청 앞에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농업 예산 축소와 뒤이은 지자체 농업 보조금 삭감 방침에 반발한 농민들이 모인 겁니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80kg 한 가마기 준 20만 원으로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폭등하는 농업 생산비에 대한 대책은커녕 내년 비료값 지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정부의 농업 홀대 정책에 농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운운하며 농산물 가격 끌어내리고 수입 농산물로 수급 안정만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 농업 파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지자체의 농업보조금 조정도 농민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최근 영암군은 내년 교부세 삭감 등을 고려해 10개 실과의 보조금 구조 조정에 착수했는데 이 가운데 농업 관련 부서가 4개로 30여 개의 농업보조금을 일몰 검토하는 등 농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특히 용역을 통해 보조금 성과를 평가하면서 보조 사업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보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바꾸는 것은 군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합의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영암군은 현재 민간 보조금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보조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일부 요구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과 진도 등의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들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해상풍력 조성 사업도 이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장애물이었던 세 가지 규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 사업 출자 가능액이 최대 786억 원까지 늘게 됩니다. 2030년까지 약 9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법상 습지보호구역에 해저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육상선로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근거를 담은 습지보존법 시행령은 2025년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공군 규정을 내세워 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 이하로 제약했던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형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지금 요 체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어서 자재값 인상되어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 개선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앞으로 전남이 해상풍력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전이 폐막했습니다. 전남 선수단은 처음으로 종합순위 3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에서 열린 주제 공연은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들을 표현하며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엿새 동안 활활 타올랐던 성화가 꺼지며 전국 장애인체전은 대장정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명실상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 역대 최고의 국민 대통합과 감동 체전이었습니다. 주개체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12개 시군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전남 선수단은 종합순위 3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 역대 최고의 기록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 기간 동안 1,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곳곳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하며 체전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양대 체전이 명실공히 성공 체전, 감동 체전이 되었고 안전 체전이 되었습니다. 전국 체전 7일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전 6일 등 13일 동안 열린 대규모 행사가 성공적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와 높은 관심 속에 열린 감동과 화합 체전의 주인공은 선수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전남도민 모두였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거점별 청년비전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청년창업지원 등 12개 사업, 그리고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1조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남 소방 지부는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공무원 인사 예산의 독립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 안전 교부세 특례가 폐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73주기를 맞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라남도 합동추모제가 오늘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진혼무와 전통제례, 헌화와 분향 등이 진행됐으며 김현욱 지사가 추모사를 통해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와 추모사업을 내실 있게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1, 2기를 통해 87건, 8,906명의 희생자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허위 서류를 꾸며내고 그 대가로 6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내 외국인 3명을 구속하는 등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7개국 541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